상의 뭡니다. 참외입니다. 맛있을 땐 그냥 드시고요. 혹시 참외를 사셨는데 맛이 없다, 거의 무처럼 맛이 없다 싶으면 이 참외를 어떻게 할지 고민되실 때요. 이거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침, 뭐 참외 장아찌, 뭐 참외 피클 다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그 참외를 된장찌개나 국이나 이런 데 활용하셔도 되니까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자, 이걸로는 간단하게 그냥 참외 즉석 깍두기. 먼저 참외를 깎은 다음에요. 저는 평상시에 참외 깎을 때, 참외나 사과 깎을 때 이거 감자 필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칼로 깎는 것보다 더 편하거든요. 참외씨를 그 된장찌개에 쓰는 거는 조금 납작하게 여기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3개만. 저는 된장 끓일 때 고추나 대파 같은 거를요 좀 잘게 써는 편입니다. 골라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크게 썰어 놓으면 골라낸다든지 옆으로 뭐 밀어낸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파나 이런 거는 잘게. 자, 대파 반 뿌리만 넣겠습니다. 요거는 된장찌개 용이고요. 자, 요거는 깍두기 용입니다. 깍두기 용은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놓으면 됩니다. 깍두기에는 대파 약간만 넣겠습니다. 물 500ml입니다. 그 멸치 육수 있으면 멸치 육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천연 조미료 가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가루를 사용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고춧가루를 잘 사용하는데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된장찌개가 너무 짜지 말라고 넣는 거고요. 오늘은 된장 조금 적게 넣고 고추장을 한 스푼 반반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들을 모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었습니다. 천연 조미료 같은 거 많이 넣으면 이런 원래 거품이 많이 뜨거든요. 그 가루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 이제 다 익었습니다. 불을 끄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살짝 익혀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 거품은 이렇게 보기 불편하니까 걷어내겠습니다. 자, 이번엔 참외 깍두기를 해보겠습니다. 깍두기에는 먼저 고춧가루를, 전 참외가 지금 냉면기 한 그릇 정도 되거든요. 가정용 냉면기에 한 그릇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춧가루 양은 보면서 넣으면 돼요. 먼저 이렇게 뒤적거려 놓으면은 수분에 의해서 고춧가루가 먼저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빨갛게 이렇게 해서 국물이 나오면 이제 나중에 맑게 됩니다. 역시 깍두기에는 액젓이 들어가야 깍두기 냄새가 나요. 자, 액젓 두 개 넣고요. 이거 마늘 다진 것 한 스푼. 자, 여기서 부족한 간은 소금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참치액이 있어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참치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 소금으로 약간 간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물이 생기면 싱거워지거든요. 즉석 참외 깍두기 다 됐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해놓고 드시는 게 아니고요. 참외가 맛이 없을 때 이렇게 조금씩 해서 드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참외 두 개 가지고 반찬 다 해결됐네요. 맛이 되기 궁금하시죠? 물렁하게 익어서 밥 비벼 먹기 좋겠습니다. 와, 이거 어르신들 드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되게. 참외가 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깍두기. 여름에 맛없는 무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반찬이 되나 싶지만요. 자, 예전에는 저희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것까지 다 활용해서 반찬으로 드셨답니다.